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들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들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담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번 주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추운데 이 가을 건강한 내일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에스겔 14장인데 14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 올가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겠죠. 좋은 말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리는 올가미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상은 올가미인 것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것이 바로 징계이고 저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실수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우상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것이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우상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 그들을 안락하게 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한 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의지하여 안전하려 했던, 풍요롭게 하려고 했던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상이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무엇,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그 돌아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우상들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그것,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였음을,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었고 걸림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